UNFC가 아니라 온라인 전용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플립카트가 당시에 네. 피어플레이였는데요. 네. 문을 저희 다 같이 연구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재밌네요. 이런 디자인 연구도 하면서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그러니까 삼성과의 다른 그렇죠. 저희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왜냐면 중국 회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읽으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오니까 있고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장식적으로 크게 보이면서 이렇게 크게 네. 이제 보이게 디자인된 건데 요 원도 냉장고가 2019년에 첫 출시를 해서요. 사타는 서페이스. 그리고 이제 본사님 여기 로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very familiar with Mahatma and India. And during my visit to India. 경기도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한국과 인도, 또 경기도와 인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인도를 방문하는 중에 삼성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2,000명, 2,3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인도의 젊은 인재들입니다. 삼성과 또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인도의 젊은 우수한 인력의 만남이야말로 한국과 인도 간의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생협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직원들을 격려해 드렸고요. 또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랍니다. 인도는 지금 인구가 14억을 넘어서 중국 인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또 이 삼성 노이다 연구소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도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지사님도 하나만 더 여쭤보셨는데 한국비와 외부사항 접근한 후에 장관님을 만나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우선 우리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 게임 업체가 중간에 이제 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십사하고 부탁을 저한테 했고 제가 이 인도의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서 다음번 지금 서비스 제한이 끝나서 지금 조건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도 우리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고 정보통신부 장관도 충분히 잘 알았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 한국과 인도 간의 애로사항 또 우리 기업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보통신부 장관과 또 산업부 장관에게 잘 전달을 했고 두 장관과 여러 가지 폭넓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